몇 번? 지원이 몇 번? 괜찮아, 틀려도. 몇 번? 날이나 몇 번? 틀려도 돼. 몇 번? 에이, 답은 2번. 맞았니? 자, 풀어보죠. 빈칸 앞문장, 첫 문장이다. 당신이 창고를 청소할 때 어떤 junk, 잡동사니도 throw out, 버리지 마라. 아, 버리다 할 때 throw away를 더 많이 쓰죠. away. Until you determine its potential as a collectible. 당신이 모을 수 있는 것으로서의 그것의 잠재력을 결정할 때까지. 무슨 말이야? 귀중할 수 있으니까 아무거나 버리지 마라. 오케이? 자, 뒷문장. What often appears to be a piece of worthless old junk. 종종 하나의 가치 없는 낡은 잡동사니처럼 보이는 것도 요거 밑줄 may well. 자, 뜻이 두 개죠. may well 동사 원형. 첫 번째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두 번째 뭐뭐일지도 모른다. 여기서는 두 번째가 낫겠죠? 다시 종종 하나의 가치 없는 낡은 잡동사니처럼 보이는 것도 아주 quite valuable, 가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관계? 아, 일단 단어 봐봐. 뭐 비슷한 단어나 반대 단어가 보여? 없죠? 그러면 내용 따져봐. 어떤 내용 관계? 만약에 이게 주관식으로 나온다면 들어봐봐. 섣불리 어떤 잡동사니도 버리지 마라. 왜냐하면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가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치? 왜냐하면이 괜찮지. 왜냐하면. 근데 보기 보면 왜냐하면이 없죠? 그러면 왜 답이 1번, 2번이야? 사실상 하면 앞뒤 어떤 내용이야? 강조. 비슷한 내용이야. 이거 비슷한 내용 맞지? 둘 다 어떤 내용이야? 섣불리 아무거나 버리지 마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비슷하게 봐서 in fact고요. B는 쉬운데 B 봐봐. 앞문장. Rarer cases 더 드문 경우는 관련됩니다.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 Selling paintings that were actually painted by famous painters. 유명한 화가들에 의해서 실제로 그려진 그림들을 파는 사람들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드문 경우지만 진짜 유명한 그림인데 막 팔 수 있다. 오케이? 뒤에 보세요. 당신이 garage sale 하면요. 뭐야? 차고 판매가 뭐야? 옛날에 미국 사람들은 그 떨이 판매할 때 차고에서 주로 팔았대. 그래서 떨이 판매, 재고 처리 뭐 그런 거야. 당신이 떨이 판매를 하기 전에 골동품 거래상에게 전화해라. 돕기 위해서 당신이, 자, 파란색 밑줄, separate A from B죠. 뭐니? A를 B와 분리하다죠. 가치 있는 것을 worthless, 가치 없는 잡동사니와 분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골동품 상인에게 전화해라. 어떤 관계? 들어봐. 진짜 유명한 그림을 막 팔 수 있다. 그래서 팔기 전에 골동품 거래상에게 전화해라. 맞지? 그래서 2번. 그런 식으로 풀어오세요. 일단 단어 찾아. 비슷하거나 반대 단어가 있나 보세요.
이렇게 여섯 문제 있으니까 풀어오시고. 숙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풀어오고, 어려운가요? 이미 몇 개인데?